그러면 그동안 설거지 했다 하는 말이며 앞치마 들고 온 거며 다 여기서 일한다고 그래 된 게가. 엄마, 그동안 내가 쇼 좀 했지. 시카도 재밌으라고. 이 가스나야. 그게 재미가. 네 그러고 사는 게 재미다 그 말이가. 엄마, 여기 딴 손님도 있어. 여기서 일한다 하면 누가 잡아먹나. 와, 승리가 어메 바보 처치 만들어 그 말이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 별거 아닌 줄 승기기 와 승기노. 아줌마, 가게 좀 치워놓으랬더니 여태 뭐 했어요? 지금 치우는 중이에요 사장님. 아휴, 나만 없으면 그저 농땡이지. 아, 빨리 치워요. 보이소 아줌매. 종업원이라고 그렇게 막 대하고 그러면 되는겨. 할머니는 누구신데 그러세요? 나는 얘 어메요. 아, 그러세요? 일하거라. 엄마. 저기 우리야 잘 좀 부탁합시다. 애들 데리고 살자 하는데 잘 봐주이소 고만. 야, 간다. 말 못한 거 미안해 엄마. 나 여기서 일한다 그러면 다들 고생한다 걱정할까봐. 뭐 나는 이만한 고생 안 하고 산 중 하나. 자식들 키우려고 하면 이까짓 고생도 아니다. 밥 먹고 가지. 집에도 있는데 뭐 한다고. 성훈아 가자. 엄마 힘들면 일찍 들어와. 응? 엄마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잘 모시고 가. 어, 엄마 수고하세요. 아유, 사무실 구하느라 하도 돌아다녔더니 춥고 다리도 아프고 하마터면 길에서 계획살 뻔했다. 하여간 두정 부릴 때 보면 꼭 새싹먹은 어린애 같아. 선배를 갖고 놀아라. 아니 근데 사무실 월세가 뭐 그렇게 비싸? 다 그렇지 뭐. 역세권 쪽은 더 그래. 동생, 너 풀이 팍 죽었다. 첫 술에 배불러. 발품 팔다 보면 하나라도 나오겠지. 아, 배고프다. 뭐 먹을래? 좀 이따 시켜. 한 사람 더 올 거니까. 누가 오는데? 어떻게 와, 여기. 둘이 같이 있는 줄 몰랐네. 오늘 공연 마지막이잖아.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밥 한 끼 사주려고 불렀다. 앉아 선배. 사무실은 알아봤어? 어, 몇 군데 다녀봤는데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가 장난 아니더라. 우리 형편엔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수임이가 이렇게 풀이 죽었구나. 아니야. 얘 지금 나랑 같이 사무소 내는 거 후회하고 있을걸? 내가 왜 로펌 그만두고 이 고생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결정했으면 그만이지 후회는 무슨. 그런 거 없어. 참, 우리 아버지 병원 2층에 빈 사무실 하나 있다던데 너희 거기 가볼래? 그런 게 있었어? 너희 아버지 병원 쪽이면 법원하고도 가깝고 좋겠다. 가볼래? 아, 거기 위치가 좋아서 월세도 비쌀 텐데. 의외로 싸게 나왔다고 들었어. 일단 밥부터 먹고 사무실 보러 가자. 그래,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어서오세요 태경씨. 안녕하세요. 아버지 진료 중이세요? 아버지. 어, 맞냐?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어서와라. 아이고 수임이도 같이 왔구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저씨. 그래, 나야마음 늘 그렇지. 근데 수임이는 갈수록 이뻐지는구나. 아, 별말씀을요 아저씨. 위층에 사무실 비었다면서요. 그거 보러 왔어요. 어, 그래? 제가 수임이랑 같이 사무실을 내거든요. 그래? 아, 너 독립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수임이랑 같이 하는 거였냐? 네 아버지,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봐요. 그렇구나. 아, 그럼 앞으로 수임이 매일 볼 수 있겠네? 아, 네. 아, 새가 너무 비싸면 얻기가 곤란해요 아저씨. 아,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저 사무실 주인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세요? 일단 보기나 해. 이야, 좋은데? 그러게. 우리가 보러 다닌 것 중에 제일 좋긴 한데.